논문 투고 전 체크 포인트 두 가지 잘 체크하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엔드노트 인용 표기와 레퍼런스 출력하기, 유사도 검사하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비스 이용을 위해 도서관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용 표기와 레퍼런스 출력이 가능한 서지 관리 도구 엔드노트 사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연구 학습 지원, 논문 작성 가이드, 표절 예방 메뉴로 접속하세요. 하단에 보이는 엔드노트 프로그램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하세요. 이때 다운로드한 파일은 꼭 압축을 풀어 실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압축을 해제하지 않고 설치하면 제품 키를 요구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엔드노트 설치 시 주의할 점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다음의 내용과 함께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매뉴얼을 설치 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논문의 유사도 검사 도구인 아이덴티케이트와 턴잇인의 이용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법 소개에 앞서 아이덴티케이트와 턴잇인의 차이점이 궁금하실 텐데요. 아이덴티케이트는 논문 투고를 앞둔 대학원생분들께, 턴잇인은 학부생과 수업 과제를 검토하시는 교수님들께 추천해드립니다. 이용할 도구를 선택하셨나요? 아이덴티케이트를 선택하셨다면 도서관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로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보내주시면 계정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계정을 생성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대학원생 이상만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부생분들이나 수업을 진행하시는 교수님이라면 턴잇인을 선택하셨을 텐데요. 교수님들께서는 아이덴티케이트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계정 생성 메일을 주시면 이용이 가능하시며 학부생들께서는 턴잇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계정 생성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클래스 아이디와 클래스 등록키 입력이 필요한데요. 해당 정보는 화면과 같이 도서관 홈페이지 연구 학습 지원, 논문 작성 가이드, 표절 예방, 턴잇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을 위해 이메일 주소는 반드시 카이스트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혹시 턴잇인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는 메시지가 뜨는 분들은 forgot password를 시도해보시고 도서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이용 방법은 도서관 홈페이지의 매뉴얼과 튜토리얼을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 전화나 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